이제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저희 부천에도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특별히 홍보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우리 지금 부천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심곡천 공영주차장, 상공회 이소 앞, 네. 목적골 공영주차장, 금년에 지금 예산 확보해놓은 대성병원 옆에 계속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전기차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최근에 아무튼 이제 전기차들이 급속히 좀 늘어나면서 맞아. 전기 충전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 논쟁들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내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충전기 설치 비용 이걸 이미 좀 확보를 해놨고요.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CCTV도 지금 계속 지금 뭐 이렇게 설치를 해오고 있는데 우범지대 지역구 이제 골목길 다니다 보면은 컴컴해가지고 으슥하고 주먹을 쥐고 걸어야 돼. 이런 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CCTV를 좀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좀 밝게 좀 해달라. 음침하니까 네. 보안등도 새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CCTV 전체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네. 갖추고. 아 너무 필요하다. 갖추고. 그다음에 더욱더 안전한 부천이 되겠군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 부천에 사실 이게 메인도 부천역 앞에서부터 심곡천 사거리를 거쳐서 춘희 사거리까지 워낙 그 양쪽으로 이제 건물들이 좀 밀집돼 있고 네. 낙후돼 있다 보니까 손을 좀 못 봤는데 이번에 아마 요 길을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서 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좀 주민들이 네.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너무 편리하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 부천에 백만송이 장미공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또 선거 때 선거차 타고 한번 지나가보지 않고 가봤구나. 네. 내가 백만송이 장미공원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냐? 저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정말 백만송이가 맞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백만송이가 넘습니다. 아. 내가 다 세봤어요. 백만송이가 넘어요. 넘는군요. 예. 이 백만송이 장미공원을 고당산 기슭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나서 처음에 축제를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나 그 주변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 아. 난리가 났어요. 차고 인원들이 얽혀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이제 민원들이 엄청난 겁니다. 다들 백만송이인지 네. 세보려고 온 걸까요? 백만송이 장미공원 입구에서부터 시내버스가 다니는 큰 메인도로까지의 그 길을 좀 깔끔하게 좀 테마거리로 한번 좀 조성을 해보죠. 경기도 특별조정금으로 네. 네, 확보를 했죠. 이제 국회의원의 할 일이 국민들 그리고 지역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인데요. 이제 김경겸 의원님께 2023년에도 그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게 생겼잖아요. 자신감 있는 대답을 또 주셨군요. 예. 믿음직합니다. 저희도 의원님을 믿고 2023년 열심히 일해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